잘 마실게요. 자, 이어서 56번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 요약집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발조합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도시계획법상 도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발교 안에 있는 토지수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러 갑니까? 인가권자 누굴까요? 시장수 구청장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바로 시행자가 되어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조합을 도시개발조합이라 하죠.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이네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정관 첨부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이 바로 성립된 건 아니고 인가 받았다면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 가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해야 되죠. 설립 등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은 성립되는 것이고 등기하지 않으면 조합은 성립되지 않죠. 이때 설립인가 신청을 하러 갈 때는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 틀렸다. 지정권자다. 다 아셨죠? 자, 1번 시장수 구청장 지우시고 지정권자.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관할 시장수 구청장.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권자는 누구냐? 시장, 군수 등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고 여기는 지정권자지 시정수 구청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2번 이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동의서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이 설립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요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면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토지면적에 이 안에 있는 토지면적에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와와 토지소자 총수의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2분의 1 이상.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이 수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2분의 1 이상 동남치고 3분의 1을 동남치고 바뀌어야 돼. 면적이 3분의 이상이고 총수가 2분의 1 이상이다. 그리고 또는 또 틀렸어요. 또는 틀렸어요. 또는을 뭘로 바꿔야 되냐? 와. 이게 세 가지를 잘 봤어요. 세 가지를.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면 말입니다. 조합의 최고 의결은 총회는 반드시 두죠. 이 총회는 반드시 두는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회 이것은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둘 수가 있을까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수가 바로 50명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그것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만약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면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고로 끝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 X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발굴의 토지 소유자가 다 된다. 이거 동의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조합이 되면 다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 조합 임원은 그 조합 다른 임원인 다른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있다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복습할 때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를 파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 파버려야 되거든요. 설립인가 받고 변경, 인가를 변경시는 인가 받은 내용 변경할 때는 또 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두 가지는
경매한상이니까 신고만 된다. 주된 사무 소지 변경하고 그 공급방 변경은 변경시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합이 성립되어졌을 때 조합의 그 임원진은 반드시 두는데 조합장이사 감사는 꼭 돼야 된다. 이 조합장이사 감사는 바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 바로 조합운영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한 대리면 뜰 꽉 하셔야 되죠. 그리고 조합장이사 자기란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57번 봅니다. 57번은 우리 요약집 바로 1번 지문은 105쪽에 있고 2번은 104쪽에 있습니다만은 도시발사비는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도시발사비 다 끝났다 그러면 그 토지를 공급할 때는 팔아먹을 때에 수용방식일 때에요. 바로 감정평가합적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로 해서 원청 경쟁입찰 외주로 추천방법 공급 외주로 수익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용지로 분양할 때는 감정가 기하로 분양할 수 있는 건이 있어. 1번이 그거예요. 학교 부지라든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수를 위한 토지를 공부한다. 그럴 때는 그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공공청사부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료의 사회복지설 용지로 공부할 때, 무료의 사회복지설 용지로 공부할 때도 감정가 기하로 공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1번 맞고요. 2번, 2번은 104쪽에 있는 건데 이 수용 3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된 시행자는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비용을 준비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미리 돈을 땡겨 쓴다.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래. 뭘 한다고요? 선수금. 그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하려는 자, 또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토지를 조성대들을 공급받아서 이용한 자들에게 미리 돈을 그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시행자 무턱대 받으면 안 되고 자기를 시행자를 청해서 보냈던 이자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님한테 이 시행자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틀렸어. 받지 않고 지워버리고 받아야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마지막에 그 해당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당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따 죽고 봐. 이걸 선수금이라고 하는 선수금. 미리선 받을 수 동금에서 선수금을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꼭 읽어주세요. 아까 했어요. 설명했으니까 통과하고. 3번 도시발사업 뜻이니까 꼭 읽어두세요. 도시발사업 뜻 4번. 4번 지문. 알겠죠? 그대로 그냥 잘 읽어두세요. 도시발사업이란 도시발관에서 주거 밑에 보면 단지 조성 사업 상업 단지 조성사업, 산업, 단지 조성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도시발사업을 한다. 꼭 봐두시고. 5번. 자, 이 광역도시 도시군기본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개발계획 줄까 봐요. 개발계획은 도시군가 일정이에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거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요. 이렇게 긴 말을 약자로 개발기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바로 국토협상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해서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다. 용, 기, 사, 지, 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 군관 일정입니다. 도시 군관 일정이니까 이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개발계획을 만든다. 그럴 때 이 지역에 이 개발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인 바로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들이 상위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제받는다라는 것이 5번이므로 5번 읽어주시고, 58번 이것은 117쪽부터 118쪽에 있습니다. 도시협법상 환지문 효과 틀린 건데요. 1번 이 환지 방식을 정했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 안에 땅 주인이라면 땅을 받아갈 수 있어. 도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 받아갈 수 있죠. 적응환지 적절히 받아가고 청산화 주고받지 않고 끝낼 수 있어. 이걸 적응환지. 더 많이 받아가서 적응환지 청산 내놔야 되겠죠. 적 받을 수 있어. 감환지. 그때는 청산 받아갔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인데
땅을 안 받기로 했다 환지.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된 토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깨끗해요. 소멸되시면 오늘 환청 공개했다면 공고일이 끝난 때 깨끗하게 소멸된다.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뭐 증언지 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니까 소멸 시점은 환청 공고일이 끝난 때다 해서 1번 맞습니다. 2번.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도시발사업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 정전 토지에서 환지를 이전하지 않고 정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환청 공고일이 끝난 때 소멸됩니다. 소멸 앞에는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환청 공고일이 끝난 때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3번. 청산 아까 증환지 처분에서 청산 결정했다. 감환지 처분에서 청산 결정했다. 그러면 그 청산은 언제 법적으로 확정되냐? 오늘 환청을 했다면 환청 공고일 다음 날. 맞습니다. 다음 날에 확정되니까 확정된 청산을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한데 외적으로 바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죠. 청산금은. 그리고 아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려 된 토지 경우는 환지금 자체가 없으니까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교부할 때 액수를 결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이 채비지 보류 문제. 이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야죠. 근데 채비를 제한 보류 있잖아요. 채비를 제한 보류는 누가 소유권을 취하냐? 시행자가 틀렸어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시행자가 아니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에서 야, 이 도로는 도로 관청한테 준다. 이 도로는 도로관청, 공원은 공원관청에게 준다라고 환지계획에서 보류명세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행자가 가져간 것은 채비지예요. 채비지. 알겠죠? 요약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7조, 118조를 파버리세요. 지금 중요한 거 다 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시행자가 환지 예정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환지 예정 지정할 때에 채비 용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채비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 지정 후부터 그 토지를 시행에는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했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 땅을 샀다 합시다. 여러분은 그 채비를 매입한자로서 언제 쓸 것이 아니냐? 소유권 이전 마친 때 맞습니다. 5번. 그 다음에 59번. 정비법으로 합니다. 정비법상 내용인데 59번은 이것은 125쪽부터 127쪽에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11개 나오는데 11개에서 꼭 합류 나온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팠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한데요. 틀린 거. 1번 맞아요.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이거. 토지동소자 중요하죠. 두 가지 사업은 같아. 주관경 개사업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정으로 말한다. 맞고. 근데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고 그랬죠? 재건축 사업은 저 5번 봐봐요. 토지동 소재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관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끝. 거기서 끝이야, 끝. 또는 그 지상권자 X. 그래서 뜻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를 말한다. 여기서 끝내야 돼.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지난주도 했을걸요? 자, 그리고 1번, 2번하고 3번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2번, 3번 꼭 구분하셔야죠. 정비 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용차량, 국토성, 공동구, 공공지, 광장, 하천, 가스, 공급소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3번. 공동유용설은 주민이 공동유용하는 약자로 암기라고 그랬지, 이건. 예, 그렇습니다. 놀마, 작, 세, 집, 한 번 쉬고, 구경, 그 다음에 타가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유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급판장, 경로당, 타가수, 화장실, 수도 딱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 꼭 아셔야 돼.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끝. 거기서 무슨 다른 소리 붙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0번 보면 이것은 142쪽부터 142쪽하고 144쪽 있는 건데 정비사업 시행자 142쪽하고 144쪽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 시 그 시장수 등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해줄 때 천재임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끝에 토지동소자 세입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2번, 3번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2번, 3번 묶어치고 자, 2번 보면 재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3번부터 봐봐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 맞아. 그런데 이 2번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 안에 토지동소자가 바로 20명 미만밖에 안 돼.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동소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동소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바로 시장수 등 토지주택구상 등 건설 등록자 등등 이네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면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재건축 사업은 토지동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 세 가지 사업밖에 없거든. 정비 사업하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주관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가느냐? 재개발. 그래서 4번 틀렸어. 재건축할 때 건축 지워버리고 개발, 재개발. 그래, 재개발 사업은 토지동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지. 재건축 사업은 토지동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우리 약지 144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 잘 받으십시오. 5번. 5번은 자 재건축 사업인데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밑에 있는 애들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요. 공동 시행할 때에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 가반수. 조합은 가반수. 그때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재건축 사업조합은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공적주인 시장수 등 토지 주동사 등을 할 수 있지만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이 키포인트니까 시험 공부로서 잘 이해하시고 61번 이것은 144쪽이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 방법 틀린 거 다 맞았을 거예요.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 이 주관경 개선사업 있죠. 이것은 바로 시행 방식이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뭐냐. 오, 스스로 계량부 하나 그 다음에 수용 방법 그 다음에 환지 방법 관리청 계량 방법 혼용 뭐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관환 재건축은 관마했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거? 144페이지인데, 이 144페이지 시행방법 그대로 복사해버려야 돼, 머릿속에. 다섯 개, 두 개, 한 개 끝! 이렇게 해서. 따당. 관리청객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세 가지. 관리청객 가려면 다 된다, 세 가지는. 근데 내용상 다르다. 주관객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객에 따라 바로 할 때에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 봉설과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부한다. 이게 차이점이 있죠. 이걸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 바로 오피스텔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 용도적은 준주거적하고 상업적만 가능하고 그 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바로 오피스텔 연면적은 100분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되죠. 그대로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 그대로.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번은 2번이 틀렸으니까요. 2번 보시면, 오, 재건축 사업. 이게 중요하거든요. 재건축 사업은 정부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 오피트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 끝.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쓰면 끝이에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 싹 필요 없는 소리.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이것만 돼요.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하나밖에 안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뭐 환지 안 돼요. 혼용 안 돼요. 이것저것 안 돼요. 딱 하나. 관리첨계.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요. 62번은 145쪽부터 153쪽에 있는 정비사업자업이고요. 틀린 거.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 조합 임원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에서 감사를 임원이라는데 임원 중 누구만 대원직을 겸할 수 있고 누구는 대원 될 수 없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있어서 대원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장을 취한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죠. 포함을 죄로 수정해야 돼요. 죄. 포함이 아니라 죄. 조합장을 취한 조합임원 하면 이사감사입니다.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아주 나머지는 쉽죠? 통과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63번. 이것은 자 관리첨계과 주택공급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3번까지는 164쪽부터 165쪽 있는 건데 1번 이 관리첨계를 실행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내용을 정하죠. 그때 1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규정한 가게 이걸 쉽게 말하면 종전가라고 해서 종전가. 여러분이 뭐 재개발사업장 안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가격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감정평가자 2명 이상이 들어와서 감정평가하지 평균가로 하죠. 그때 그 가격 범위 내에서는 마지막에 몇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도 되냐? 2주택. 종전가. 종전가 5억짜리 했다 그러면 5억 분에서 바로 2개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종전의 주거 전면지 뭐 평이라 말해서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종전의 그 주거 전용별 보면서는 두 개까지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게 1번 내용이에요.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는 몇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2주택까지 줘도 된다. 그중 하나는 몇 정도 이하인 주택을 주도록 해야 되냐? 60. 몇십? 60. 이 60짜리는 전매 제한을 가해 버립니다. 몇 년 동안 매매 증여 알 수 못하도록 규제해버리냐? 3년. 상속은 됐죠? 자, 그것까지 생각하면 좋겠고. 2번은 봅시다. 자, 사업시행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동수에 공급해야 되냐?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돼? 그건 기본인데, 제목 봐봐. 관리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죠. 무슨 계획에 따라 한다고? 관리첨 계획.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사업 시행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해. 시행할 때는 무슨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냐? 사업 시행 계획대로. 멋대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인가받았던 사업 시행.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했어. 끝났어. 사업 시행 끝나면 아파트 같은 거 건설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돼가지고 주택을 공부한다. 이 주택을 공부한다. 이 정비사업에 하여 건설된 건축물을 공부할 때는 시행자가 공부할 때 무슨 계획에 따라 공부한다고?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 어마어마 중요한 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이.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지워버리고 관리처분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두 명 이상 일토지에 떠넘쳐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공유. 주택이 아니라 일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 안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도조례를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우리 요약집 140페이지 따로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거 살짝 터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업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없이 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열악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 몰라라 내 쫓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도망해서
바로 조그마한 집이라도 만들어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형 주택. 이것은 누가 사업을 할 때만 적용하느냐? 주로 여기 세가의 사업 있잖아요. 정비 사업할 때에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주거환경 사업은 정말 없는 빈민촌에서 많이 합니다.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 사는 것이 주거환경 사업인데 그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집 아파트 건축해서 주더라도 이거 분양받아서 그래도 분양 대금 내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가 한국토지동사다 아니면 지방공사다 이네들 약자로 뭐라고 하냐 이네들 두 명을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죠. 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길 때만 지분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 중 정말 없는 친구들에게 조그마한 집이라도 줘서 주자. 한 번에 분양 대금 내고 받아가라면 돈 없어 못 받아가니까 공동 소유 형식으로 하자. 너네들이 집은 절반 50분의 1 또 분양받은 지역 주민이 50분의 1이 그래서 조금만 대금 내고 받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둘이 공동 소유하도록 하자. 공동 소유가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면적은 콩 많은 것이다. 60점부터 이걸 지분용 주택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용 주택. 그래서 4번 지분용 주택의 공동 소유가는 소유권을 지나부터 10년에 보면서 사업시행에 정하는 기간을 하고 이때 사업시행에는 5번에 토지주택공사에 될 때만 가능해. 사업시행에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주거점유적 60주택인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4번 5번은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64번 보시면은 정비법상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1번은 자 시장 군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후 시행위로 지정고시했어요. 왜 원래 아까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또는 토지농수장 하는데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하는데 그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 발생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위로 보냅니다. 이 자를 지정개발자를 합니다. 뭐라 한다?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를 투입해서 보내면은 이제 조합이라는 조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은 필요 없다고요? 조합이라는 조정은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어 이제. 또 바로 그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 추진에 만들어놓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추진에는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시장 군수 등이 지정개발자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해버렸다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해버렸다 그랬다면 그 고시를 다음날 고시 다음에 따의 다음날 고시를 다음날에 만약 추진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추진회 구성 승인은 취소되고 조합설 민가까지 받아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정발자 지정고시했다면 조합설 민가는 취소된 걸로 본다. 그래서 해체됩니다. 추진회도 해체 그리고 조합도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의미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 빠져들였어요. 2번은 맞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종고시에 있는데 사업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종고시에 시행자가 소유권 이종고시에 있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오늘 소유권 이종고시하면 분양받은 자들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그 다음 날에 취득하죠. 그런데 아직 등기선 등기정지가 되어 있지 않은 바 바로 그때 사업시행자에게 야 등기까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면 촉탁, 조합이라든가 토지 등 소자이면 뭐 신청. 그래서 등기를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해주게 되는데 시점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지체 없이. 그리고 오늘 소유권 이종고시 했다면 바로 지체 없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는 저당권 다른 게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은요. 아까 했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날짜 다음에 따, 의 다음날. 날짜 다음에 따가 날 다음에 따, 의 다음날.
아주 중요하죠. 소유권 2종 것이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동 거시면 소유권 취소한다 이렇게. 4번. 주민 대표 구성원 수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됐냐? 5명 이상 25명 이하. 그래서 30명이 틀렸어. 25. 30을 25로. 자, 그다음에 5번. 5번은 마지막에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5번은 하지 아니한다. 자, 5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바로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것이 주관경 개사업이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축하러 반대다든가 소유권 보호등기 이등기를 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구택채권 매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행에는 바로 그 채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무슨 사업 할 때만 적용하지 않는다? 주관경 개선사업. 꼭 알았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65번. 이것은, 자, 주택법령상 세대군용 공동택, 지난주는 설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건설 규정입니다. 건설 규정. 건설 규정은 땅 밀어가지고 최초로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받아야 되거든, 주택법상요. 자, 건설 규정이라는 설명이 틀린 겁니다. 우리 요약집 231페이지 있어요. 그래, 먼저 세대분양 공동택 뭐냐? 1번 나와 있죠. 세대분양 공동택란 공동택의 주택, 주택할 때 앞에 1이 숨어서 한 개의 주택이죠. 한 개의 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겁니다. 한 개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그게 핵심이죠. 없는, 이게 핵심이에요. 있느냐라 없는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건설 기준, 건설 기준. 야, 이렇게 건설해, 이렇게, 이렇게 라고 2번, 3번, 4번을 규정하고 있죠. 1, 2번. 세대공 공동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어 형만 꼭 설치해주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 생활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 경계물을 설치해주라. 3번. 세대분양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유면적 합계가 전체 전유면적 합계의 3분의 1 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세대분양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도록 해라. 3분의 1, 3분의 1. 보니까 건설규는 다 3분의 1이에요. 건설규는 뭐라고요? 3분의 1 넘지 말라, 3분의 1 넘지 말라. 근데 설치규준에는요, 10분의 1도 나오고, 3분의 1도 나오고, 두 개, 2세대까지만 해라, 이런 거 나왔어요.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설치규준하고 건설규는 달라요. 자, 5번도 꼭 읽어두세요. 세대분양 공동 건설 관련해요. 주택건설 기준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분양 공동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에 세대에 관계없이 몇 개로 산정해라? 하나의 세대, 그 말 중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라. 지금 101동 101호 집이 10개로 세대분양 공동택 만들어서 한 세대인데 10개를 쪼개놨으면 10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 66번.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인데 235쪽부터 23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틀린 건데요. 자, 2번이 틀렸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있죠. 이 중개업자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가입 알선 업무 이런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죠. 조합은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읽어볼 거 없죠? 5번 좀 봅시다. 5번면 국민주택을 공급 그다 체크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무슨 조합만 가느냐? 직장. 지역 아니고 리모델링 주택장 아닙니다. 직장만. 그럴 때는 뭔 마음이 되냐? 신고. 이게 중요. 두 가지. 신고. 누구한테 가서 하냐? 여기까지 다 해왔는데 시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 아니면 주택법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자분 설립인가를 시정서 구청장 받으면 끝. 이렇게 되죠. 이럴 때만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설립했던 이 조합을 변경하려고 한다. 해산하려고 한다. 그때는 역시 해산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자, 나머지 통과되겠네요. 67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232쪽부터 224쪽까지 있죠. 아까 66번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있잖아요. 지역 직장 조합원들이 이네들 조합원으로서 가입해가지고 탈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탈퇴를 했다. 그건 탈퇴는 자유입니다. 알겠죠? 이때 탈퇴한 조합원은 자기가 부담했던 비용 이것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제명된 조합원은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제명된. 네? 그렇죠. 제명됐든 스스로 탈퇴했든 둘 다 바로 비용 있다면 그 부담했던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이것은 236조부터 234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먼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다. 리증대, 개수축은 아니에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우리가 리증대계 이렇게 해왔잖아요. 증축, 대수성, 개축가 있어. 근데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은 안 돼, 개축. 그리고 주택법은 공동택만 리모델링을 허용해. 근데 건축법은 건축물을 모두 다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한 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다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공동택을 대상으로 해서.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이때 리모델링을 한다. 그때는 대순이 됐든 증축이 됐든 주택법상 바로 공동택에 대한 사용 연수가 차야 돼요. 사용 연수, 경과 연수가 차야 돼. 대순은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은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요. 다만 시도 조례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경과 연수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경과 연수 가 지나야 리모델링인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이때 2번에서 이 증축을 할 때에 수평 증축, 수직 증축 별도로 증축이 별동 주택이 가능해. 이때 기존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었다 그러면 얼마까지 수평 증축을 해서 전용 면적을 확장할 수 있냐? 40%까지. 근데 원칙은 30%까지만 확장 공사를 허용합니다.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30% 범위까지만 증축할 수 있어. 그러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도 전용 면적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이건 별동 증축이라고 하고요. 4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되죠. 이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종전 세대수가 100세대에 있다. 그렇다는 게 그러면 15개까지만 더 늘릴 수 있고요. 1000세대면 150세대까지만 늘릴 수 있지 무한정은 안 됩니다. 무한정 늘려버리면 그 단지는 콩만한데 주차량난이 발생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을 할 때는 바로 종전 세대수의 15%까지만 허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 수직증축. 이게 지금 제 생각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명박공실에 이 이재호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법을 통과시켜야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5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이 성남에 있는 그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로비해가지고 지금 법에 도입됐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 없애야 돼 이거. 아무튼 현행법 인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수직증축 된다 안 된다? 돼. 기존 옥상에다 더 올린다. 이게 수직증축이란 말이죠. 그래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최대 층수는 3계층까지. 그리고 기존 층수가 뭐 10층짜리다. 10층이면 최대 몇 계층 올릴 수 있을까? 2계층까지. 기존 층수가 뭐 8층짜리 있다 아파트 그러면 최대 층수는 몇 계층은 2계층 이렇게. 알겠죠? 그걸 14층 이하라고 그래. 기존 층수의
승수가 14층이라면 최대층은 몇 개층까지? 2개층. 이 수치가 관건이에요. 관건. 시험공부로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5번 틀렸어.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층. 밑에 다 써봐. 밑에 15층 이상이면 그다 밑에 다. 14층 이하이면 최대 2개층까지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정확히 정리되죠. 그게 가장 키포인트거든, 거기서. 이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이것은 249쪽에 있는데요.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등은 제한이다. 틀린가? 여기에서도 1번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1번이 핵심이니까 1번에다 포인트 줘가지고 1번을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 알겠죠? 1번. 자, 이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서마다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 대하에는 입주자 그것부터 이제 줄까 봐요. 입주자 모집권 그것부터 줄까 봐요.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일, 주택자에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바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다 딱 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만 밑줄처럼 것이. 그걸 모르면 그 밑에 있는 백날 읽어볼 필요 없어요. 헛수고 쓰고 그것만 정확히 알면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래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일부터 주택자에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득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바로 입주 예정에 도움 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대지단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저당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냐. 우리 요약제 249조 있는데 저당권 밑에다 써볼래요? 저당권 설정해서도 안 되고 또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걸 설정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매매증여도 써서 그것도 안 돼. 매매증여 하지 말라. 매매증여 써요. 매매증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처분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런 것들 하면 누구의 권리를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도록 규정하거든요.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일을 포함해서 사업주체 너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이때 사업주체 그 친구 바로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할까 걱정돼서 야 너 부기등기까지 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까지 해놔라고요? 부기등기. 그런데 부기등기는요 3번 봐봐. 3번이면 모든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가는 거 아니에요. 3번 보면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 한국토용사인 경우에도 마지막에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됐죠? 틀렸어. 국가 지방자치 한국토용사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 및 한국토지용사를 제한 그렇게 써. 한국토지용사 인자 지불요 공사를 제한. 그래서 세 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사를 제한 경우에 경우에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에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제한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압류, 가압류, 갑처, 목적물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했다. 부기등기했다. 부기등기는 누구에게는 의무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국지공. 국지공은 부기등기 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 돼요? 국지공에는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를 가하지 않습니다. 밑자 이겁니다. 얘네들은 장난 안 치니까. 그런데 2번 봐봐요. 아까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뭔 말이냐?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뭐예요? 입주 가능. 이것도 꼭 아셔요. 입주 가능일입니까? 잔금 지급일입니까? 입주 가능. 근데 시험에서는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입주. 사업체가 입주 예정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 말한다.
그 다음에 4번 부엌이등기 시기입니다. 4번은 부엌이등기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이등기 언제 하느냐? 사업체가 바로 그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대지, 주택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건설된 100일 동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보증등기 하거든요. 소유권 보증기를 하는 때 동시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고 5번 부엌이등기가 있었다면 부엌이등기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부엌이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바로 부엌이등기가 있고 난 이후에 1년 후 등기가 있었다면 다 후순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니까 부엌이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다 무효처리해요. 그런데 왜가 있어? 어떤 것을 유효하느냐? 부엌이등기를 이후에 사업 주체의 경영물질로 누가 그 대의를 넘겨받았다면 그 효력이 유효하다? 입주 예정자. 누가 넘겨받으면요?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지네들이 진행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역을 해서 하면 입주 예정자가 넘겨받지 않은 다른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무효처리. 특히 1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이 사업 주체가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안 되는가? 그 설정해서는 안 되는 기간.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해.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사업 주체가 주택자인 경우는 다르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이다. 이 기간을 꼭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9번 이것은 253쪽부터 257쪽이 있는데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공사업 주체라고 하는 이자들 국지공 1, 2, 국가 지자체 뭐 한국 이네들 약속 국지공을 합시다. 국지공인 사업 주체가 복리스러운 입주자 이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다 보면 유층 건물 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클린 생활수리요. 또 유치원 건물은 복리수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택법상 복리수리 종류를 암기라고 그랬죠? 복리수리 종류 암기라고 그랬죠? 복리수리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 더 말해봐요. 복리수리 해당하는 거. 오 좋았어. 오 대단하시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좋아. 그 다음에 놀이터가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그 이전에 경로당을 가서 놀기 전에 그 전에 놀 때가 또 있잖아. 아니 아니 유치원. 더 크면 경로당. 이렇게 순서대로 열어라 그랬죠. 경로당. 경로 노자 이렇게 쓰나요? 네. 경로당. 그 다음에 경로. 이거 노자가 이거 노자 맞아요? 자, 경로당.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다섯 개 와라고 그랬는데. 주음이 운동시설. 또 하나 근린 생활수 다섯 개 하라고 그랬죠? 중요한데 주택법상 근린 생활수는 주로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거 다 해요. 알겠죠? 그래 이렇게 복리수를 이 복리수를 입주자 소유자들 지금 모집하려고 그래. 아파트 우리 보면 입구에다 상가 건물 지어놓고 분양하잖아요. 그걸 복리수라고 그래. 또 유치원 건물 지어놓고 분양하거든. 이때 복리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승인받는다. 입주 복리수 이 복리수로 입주야 지금 유치원을 하나 아파트 입구에다 하나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그래. 또 저기 근린 생활 쓰는 상가금을 아파트 입구에다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그래. 이거 복리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사업 주체가
입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승인받는다. 잘하다가 신고, 복리설은 뭐예요? 신고 거기 나와있잖아요. 1번 괜히 했어요. 괜히 했어. 자, 다시 한번 봉에서 입주를 보려 할 때 뭐 한다고? 오, 좋아. 그게 중요하다고요.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중개사 해먹고 나서 오, 봉에서 입주 모집할 때 신고하면 되지? 입주 모집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나옵니다. 사업주는 사업 계획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가해 건설 전 주택 대지 대해서는 입, 아, 뭐야. 그거 아니고. 69번이 진짜. 69번 1번. 국가 지방사채 한국통해서 지방사업체로서 입주자를 복리세 입주를 모집한다. 그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이 주택법상 말입니다. 주택 건설을 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 사업체는 공공사업주체도 있고, 공공사업자도 있고, 민간사업자도 있어요. 민간사업자. 우리 공공사업자는 크게 국직원을 말해요. 국직원. 뭘 말한다고요? 국직원. 알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통사, 지방사. 그리고 이네들이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 이네들이 출자했던 비율 50% 이상 초과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다. 이네들까지 묶어서 공공사업자라 생각하면 돼. 이네들이 사업주로서 주택에 바로 입주를 모집한다. 그럴 때는 모집 승인을 시장공사한테 받느냐 받을 필요 없어. 봉인설 입주를 모집한다. 봉인설 입주를 모집한다. 그때 입주와 모집 신고를 할 필요 있냐? 할 필요 없어. 알겠죠? 근데 민간 사업 시행자가 뭐 등록 사업자다 그네들 할 때 바로 그네들은 바로 이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공사한테 입주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봉인설 입주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국지공인 사업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 자재 목높이하고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을 취재해서 관할 시장공사구청에 제출해. 맞아요. 3번은요. 관광진흥에 따라 증대된 관광특구가 있다. 예컨대 뭐 해운대 앞바다 관광특구 지어놨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휴양차라는 게 건설에서 분양하더라도 야 분양가 너 알아서 팔아먹어. 한 채당 60억 100억에서 팔아먹어 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팔아먹도록 허용받는 아파트가 있어요. 몇 층 이상 할 때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느냐. 50층 이상. 50층 이상. 아니면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50m 이상.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동시효과가 아니라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이 아니라 50층 이상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아파트나 공동택이나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 공동택 중 50층 이상이다 하면 아파트밖에 더 있겠나요? 주택부상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4개층밖에 안 되거든. 주택으로서는. 그래서 50층 이상이다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를 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 에그택지. 자, 여기 봐봐요. 이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 공동택 건설이 많은데, 공공택지 있잖아요? 공공택지에 들어가가지고, 공공택지에 분양받아서 여기다 공동택 친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분양가격 이하라면 건설에서 공부하도록 기재받습니다. 그런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유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공택지가 아니 이런 택지가 있다. 이런 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자율화되는데 갑자기 일반 물가상승에 비해서 주택가상승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양가 잡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야 여기가 공공택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거야? 라고 국장이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경우수를 두고 있어요. 그걸 지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직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서도 분양가격은 우리 주택법상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받을 기준받습니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국장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안에서요, 도시형 생활택을 봐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땅 구입해가지고 도시형 생활택을 진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은 그 땅이 어떤 땅이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5.4 보면 공공택지 A주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바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세 가지.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택. 그리고 아까 관광특구, 관광지역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서 50층 이상인 공동택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그런 공동택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어디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느냐. 바로 저 우리 요약집 여기 페이지 하나 봐보세요. 몇 페이지냐? 공 아주 길어요. 253페이지 있거든요. 253페이지 4번에 2번 있잖아요. 보고 계셔요? 253페이지 4번에 2.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번하고 3번 꼭 외워놓고 2번은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읽어놓으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애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중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까지 좀 읽어드세요. 그건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읽어는 쓰세요. 1번과 5, 3번은 꼭 암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4번은 맞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분도 맞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요, 그날부터 늦어도 20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자가 있는데 시장수구청입니다. 시장수구청장 20일에 설치한다. 이 두 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0일에 그거 하고 누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냐?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되 우리 요약집 256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 뭐 참고로 하시면 중요한 건 그거 다 있었다. 20이라고 시장수구청장이다 이걸 꼭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번 이건 쉬었다 하죠.